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존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버에서 제작되는 바이브 머신 V2 익스프레션 페달 및 익스터널 스위치 연동 방법을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네. 이 왜 고생을 했냐면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설명은 거창한데 사용 방법이 다 똑같고 뒤에 뭔가 이 뭐 사운드라든지 뭔가 이 세팅 값이 바뀐다기보다는 캔슬 기능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차이로 네. 모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영상을 보면서 가뜩이나 안 되는 영어로 드라이벨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서 E1 모드랑 E2 모드랑 E3 모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고 이펙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 네. 해답이 보였고 이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못 푸는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굉장히 간단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이브 머신의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익스터널 스위치 전용 스위치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연동을 해서 좀 더 확장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드라이벨 이펙터 바이브 머신 V2는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풋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속도나 다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서 E1, E2, E3 세 가지 모드 페달 풋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S4, S5, S6 세 가지 모드 총 6가지 네. 모드가 제공이 되고요. 매뉴얼을 보면 그 이후에도 굉장히 광범위한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차마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드라이벨을 만약에 구입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드라이벨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매뉴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영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보면 알 수 있는 영어 수준이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모드마다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무대 위에서 연주자가 즉각적으로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방식입니다. 독특한 게 이제 모드를 설정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전원을 뽑았다가 스위치를 먼저 꽂고 전원을 꽂아라라든지 약간 난해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브를 최소로 했다가 꽂은 다음에 최대로 돌리고 파워를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지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얘네는 좀 웃긴 게 인풋 소켓의 잭을 빨리 세 번 정도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드 노브를 사용을 해서 캔슬 기능을 활성화 시킬 때도 앞뒤로 빠르게 세 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페달 중에 RE201이라고 해서 스페이스 에코를 복각한 보스 롤랜드에서 나온 트윈 페달을 쓰고 있는데 이 오른쪽 페달을 꾹 밟고 있으면은 에코가 돌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빈티지한 악기 성향을 재현을 한 거죠. 밟아 있으면은 도는 거. 그러니까 이 레슬램프 같은 경우도 킥킥 돌잖아요. 그거를 이 스위치와 익스프레션 페달로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린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방식을 따라 하시면 쉽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브 머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용 방법을 보시죠. 예,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익스프레션 페달을 이용한 모드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E1 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1 네. 모드는 익스프레션 페달과 스피드판 노브 를 모두 사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스피드팟 노브를 사용하면 원하는 위상 변화 속도를 쉽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모드는 탭 템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E1, E2, E3 이렇게 있어요. 번호들이. 네. 그게 뭐야? E1에다가 갖다 놓은 상태로 얘를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어, 들어왔죠? 네. 주황색이. 다시 해볼게요. 들어오면 네, 네, 네. 에, 이때 꽂아주시면 2원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2원이 활성화가 됐고요. 기타가 연결돼 있나요? 네. 네. 이 모드에서는 탭템포를 지원하지 않고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을 해서 위상차 속도를 네.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낮춰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을 움직이면 자동으로 속도가 변경되지만 동시에 스피드 팟 위치가 변경이 되고요. 레슬리 램프 딜레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민의 스피드 포트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독특한 점은 뭐냐면 이 캔슬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들어왔을 때는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기타 사운드. 기타 본연의 사운드고요. 얘를 그렇죠? 올려주게 되면 바이브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캔슬 기능을 활성화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익스프레션 페달이 최소치에 가 있어야 돼요. 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빠르게 돌려주시면 네, 색깔이 들어오죠. 네. 캔슬 모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껐다 키는 것이 아니라 익스프레션 페달을 완전히 내렸을 때는 원음으로 나갔다가 올렸을 때는 이제 바이브가 걸리게 세팅이 되는 거죠. 다음은 E2 모드. 네, E2 모드 네,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끄고요. 빠르게 네, 돌아왔습니다. 주황색이. E2 모드가 네, 설정이 된 겁니다. E2 모드는 익스프레션 페달만을 사용하는 모드예요. 스피드 노브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앞으로 올리면 위상 변화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최소로 설정한 상태에서 역시나 이온 모드처럼 스피드 판 노브를 앞뒤로 4번 정도 돌리면 캔슬 기능이 작동하거나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렸을 때 캔슬이 되고요. 올려볼게요.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깜빡깜빡. 발로 쉽게 컨트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T9, T8, T9, T10이 있잖아요. 네. 요 T8에서 얘를 탭 템포. 아, 탭이 돼요? 네.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죠? 제가 빨리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노브를 사용할 수 없는 대신 탭 템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바로 이 E2 모드입니다. 다음 E3 모드. 네, E3 모드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스위치를 E3에다 둔 상태에서 네,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 미친 듯이 안 해도 네, 이제는 좀 더럽긴 해요. 세팅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E3 모드는 페달이나 스피드 노브를 사용해서 위상 변화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탭 템포 역시 지원하는 모드라고 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은 탭 템포 및 캔슬 기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캔슬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죠. 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앞으로 올리면 위상 변화 속도가 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최소로 한번 해볼게요. 캔슬이 되죠?
다시. 네,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아까 E2 모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역시나 탭템포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T8, T9, T10이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밟는 속도의 곱하기 1, 곱하기 2 커스텀 뭐 이런 식이래요. 해가지고 밟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나 스피드 노브를 사용, E3 모드에서는 스피드 노브를 사용을 해서 위상의 속도를, 변화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니 뭐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저께 테스트를 하면서 E3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탭템포도 지원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모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익스터널 스위치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S4, S5, S6 모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훨씬 사용이 쉬워요. 이 드라이벨에서 제작이 되는 F1L이라는 익스터널 스위치가 별매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 스위치를 연동을 하게 되면 캔슬 기능을 켜거나 끄고 탭템포, 패스트 슬로우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S4 모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동일한 방식으로 S4에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들어왔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S4 모드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S4 모드는 풋 스위치를 사용해서 캔슬 모드를 켜거나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속도를 저희가 높여놓은 상태에서 연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게 아니 이게 온오프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온오프는 제가 방금 그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온오프는 끄면 바로 꺼지고 켜면 바로 켜져요. 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없다는 거죠. 캔슬 기능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사운드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자, 캔슬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온오프로 가볼게요. 캔슬 기능은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S5 모드. 역시나 스피드판 노브를 S5 위치에다 두고요. 사정없이 쓰셔야 됩니다. 네. S5 모드로 들어왔고요. S5 모드는 풋 스위치를 사용해서 캔슬 기능을 켜거나 끌 수가 있고요. 빠르게 밟게 되면 탭템포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네. 역시나 캔슬 기능 온 오프가 되고요. 탭템포를 한번 해볼게요. 좀 더 빨리 밟아볼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느리게 밟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위치를 이용을 했을 때는 S5 모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도 모드라고 이렇게 네, 쓸 것 같아요. 네,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6 모드. 역시나 스피드 판 노브를 S6에 위치를 해주시고요. 네, S6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S6 모드 같은 경우는 풀 스위치를 사용해서 레슬리 램프의 패스트 슬로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연주를 해봐 주시겠어요? 네네. 뭐지? 서서히. 그쵸. 서서히 빨라졌다가 끄는 순간 서서히 내려오는 방식. EQ 모양이 그렇게 도는 네, 그런 느낌인 거. 그래서 패스트 슬로우 기능을 사용했어요. 다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네. 오, 이거 희한할 때. 요렇게 해서 총 6가지 모드를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모든 모드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왜냐면은 이게 정리를 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드마다 한 7줄은 설명이 같아요. 한 줄 정도만 설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몇 번 반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더 쉽게 좀 더 다양하게 바이브 머신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껐다 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방식, 패스트 슬로우 방식으로 컨트롤을 해야 제맛이잖아요, 바이브는. 그럼요. 그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바이브 머신을 산다면 저는 꼭 이 스위치를, 익스프레션 페달은 아니더라도 스위치를 같이 사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많은 감동을 줬던 바이브 머신 이렇게 두 편으로 마무리를 네, 짓게 됐습니다. 이 드라이벨에서 다음번에 나오는 페달은 바이브가 아니라고 했죠. 네, 뭘까요? 뭘까요? 그 페달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